1세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서브가 중요한 양준식의 서브 1세트 출발. 그러나 그 첫 서브를 놓쳤습니다. 범실. 자, 양준식이 항상 경기 후반 네. 세트 막판에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이 쌓아나가지면서 네. 고쳐줘야죠. 그럼요. 자, 첫 포인트를 삼성화재가 먼저 얻어냈고요. 김홍정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잘 됐습니다. 왼쪽으로 안젤포의 공격. 포인트. 테코의 첫 포인트 안젤포가 끊어졌습니다. 안젤포 선수가 시즌에 이 삼성화재전 거의 그 공격 성공률이 대부분 이제 40% 초반대에 머물렀었거든요. 네, 그랬죠. 좋지 않았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다시 서브 옵션인데요. 서재덕. 서재덕 같은 경우는 지난 5라운드 대결 때 아주 좋았어요. 28.57%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신혜뜸의 첫 서브입니다. 첫 서브는 역시 범실이고요. 자, 초반에 양팀 모두 이제 서브 범실로 이 점수를 좀 주고받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상무위에서 이제 제대를 해서 삼성화재를 복귀한 선수들이 네. 오히려 상무 있을 때가 편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 그만큼 훈련이 아직 강도가 높죠. 그렇군요. 매우 가벼운 포인트. 이제 마음은 이제 부대에 있고 하니까 네. 거기가 더 괴롭겠지만 그렇죠. 훈련량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신체 피로도는 삼성화재 복귀 있을 때가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돌아오는 제대로 마음이 그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네. 서브 고준영 서재덕 받고 양준식이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장광균의 공격. 네, 좋아. 네. 자, 장광균의 킥오픈 성공률 57%. 일단은 뭐 오픈 공격 성공률 27.6% 굉장히 낮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장광균한테는 오픈보다는 저렇게 빠른 공격을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네. 효과적이죠. 현재 킥오픈 7위에 장광균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브 안젤코. 리시브 레오 버스 이성공 안젤코 살리고 2단 올리지 못합니다. 삼성화재 포인트. 아마 올 시즌을 경험하면서 특히 삼성화재전을 펼칠 때마다 안젤코 선수는 참 많은 그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삼성화재에서 보냈고 네. 지금도 캐코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좀 안 좋거든요. 네. 반대편 코트에 아마 레오를 보면서 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 텐데. 그렇죠. 네. 과거의 저 자리가 내 자리였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겠죠. 네네. 자, 올 시즌까지 이제 벌써 우리 무대에서 4시즌을 지금 뛰고 있는 안젤코 선수인데요. 저 한국 무대에서 4년째, 네. 일본 무대에서 2년 뛰었고요. 이제 아시아 통이네요. 그렇죠. 네. 4-4 동점. 왼쪽 돌림볼을 레오가 때립니다. 가벼운 포인트가 나갔나요? 들어갔나요? 일단 진병훈 주심은 벗어났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리시브가 약했기 때문에 네. 공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사이로 빠져나갔고요. 네. 밀려났죠? 네. 밀어. 캡코의 포인트 5-4 한 점을 앞서갑니다. 신우뜸 리시브 더스 왼쪽 레오. 자, 지금 토스는 상당히 때리기 좋았어요. 네. 어쨌든 레오 선수 같은 경우는 공이 떨어진 것보다는 저렇게 세워서 붙여주면 볼게 위에서 때릴 수 있는 타점이 나오거든요. 네. 레오가 지난 LIG 손해보험전에서도 단 한 세트를 뛰었는데 6득점 75%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푹 쉬었습니다. 레오 서브입니다. 서브 3위 레오. 자, 리시브 곽동혁 양준식 올립니다. 왼쪽에서 서재덕의 공격 바운드됩니다. 신우뜸 커버 토스 백어택. 아, 네. 레오 결정. 점점 체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체력도 오히려 더 막 살아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죠. 네. 라운드별로 지금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 자, 6-5로 삼성화재가 이제 한 포인트를 앞서간다. 레오 서브. 자, 리시브 곽동혁입니다. 양준식 백토스 받고 안젤코의 공격 직선 나갔어요. 네. 네. 자, 이번 공격이 범실되면서 이제 두 점 차로 밀려나고 마는 캐코인데요. 자, 안젤코 선수가 브루핀 차단이 156개. 네네. 그러니까 경기당 한 5개 이상의 브루핀 차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상대 브루핀은 의식을 안 할 수 없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저런 범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 있는 스윙이 못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브루핀을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 네. 계속되는 레오 서브.
올라갑니다. 소콩 낮았어요. 아하. 소콩 범실. 삼성화재 석점을 앞서가면서 8대 5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젤코의 공격 범실 그리고 속공 범실까지 하나 신경세 속공 범실까지 하나 보여주면서 지금 석점처럼 밀려나고 있는데 네. 이 분위기 지금 좋지 않아요 캐포. 자 지금 일단은 캐포 양준식 세타가 네. 지금 1세트 초반인데요 상당히 불안감을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속공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수의 범실이라기보다는 네. 세타 투수가 너무 낮았거든요. 네네. 자 세타가 불안하면 공격수 전체가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1세트 지금 출발점인데 여기서 양준식 선수가 또 자신감을 잃는다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캐포 네. 같은 경우는 1세트를 따고 가느냐 못 따고 가느냐 그렇죠. 이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레오의 서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 서브 어렵게 받고 양준식 올립니다. 안젤코의 공격 브로킹 포인트. 자 연달아 지금 막혀버리는데요. 그렇죠. 넉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이번 토스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지금은 그래도 뭐 비교적 나쁘진 않았는데요. 네. 워낙 안젤코 선수의 탄수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위력적인 공격이 안 나오죠. 자 넉점은 삼성화재 앞서갑니다. 레오의 손은 계속 갑니다. 리시브 장광균 토스 올리고 백어택 안젤코 지금도 떨어져요. 밀려났어요. 지금도 코스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수가 들어가면서 바로 뒤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터를 좀 바꿔줘야 되겠어요. 자,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됩니다. 자, 일단은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데 많이 밀려나는군요. 누워서 그렇죠. 때렸어요. 네. 야, 쟤네는 우승팀이고 있잖아. 니네는 꼴찌팀이야. 어? 쟤네 선수 뺐다 니네 어영부영하는 거야, 지금? 야, 니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있잖아, 시합 지는 거야. 어? 정신 못 차리고 대파! 자, 뭐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많이 좀 선수들 플레이 좀 화가 났네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양준 세타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네. 세타를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글쎄요, 이동엽 세타가 어느 정도의 지금 몸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네. 연패를 끊고자 한다면 정말 중요한 세타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자 어깨가 더 무거워진 이동엽 선수가 급하게 대비됐고요. 5점을 삼성화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10대 5입니다. 레오 서브 당 서브입니다. 곽동혁 받고 왼쪽으로 돌려준 볼 서재덕이 때립니다. 고준영 디그 유강호 토스 실루엣 공격 포인트. 네, 아 지금 디그 상당히 좋았어요. 네. 저 강한 볼이 서브 리시버한테 센터 머리 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자 실루엣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고. 공격 득점이 첫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고준영 선수의 일단 수비가 한 포인트를 또 만들어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신혜팀 선수의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점프라든가 이 타점 자체가 전혀 네.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자, 레오의 서브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계속 갑니다. 계속 이 서브는 에이스! 너무 많이 벌어지는군요. 자, 지금 에이스는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네. 그 전 상황에서 계속 지금 소통이 연결이 안 될 정도의 강한 서브가 계속 들어갔고요. 그렇죠. 레오 선수의 서브 때는 사실 재빨리 사이드 돌아간 다음 걸 봐야 되는데 네.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캡코전 레오의 올친 아홉 번째 서브 득점이 나왔고요. 12대 5까지 벌어졌습니다. 레오의 서브를 마무리를 시켜야 될 텐데요. 계속 갑니다. 또 하나 이 서브는 범실입니다. 자 레오의 서브에서 어쨌든 지금 많은 점차 좀 벌어지고 말았어요. 네,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네. 약간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전력이 뒤처지는 팀이 한 두세 점 앞서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리시브 김강영, 유강호 왼쪽 신우뜸의 공격입니다. 네. 신우뜸 좋네요.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저 자리가 상당히 그 항상 고민거리였죠. 네. 고준영이 들어가도 힘들었고 최갭이 네. 들어가도 힘들었어요. 네. 근데 신우뜸이 들어가서 어떤 본인의 역할만 좀 해준다 그러면 네네. 석진호 선수의 대타로 충분히 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갓 제대하고 돌아오면은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겠다는 의욕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유강우 서브고요. 장광균 더스 언거리에서 때립니다. 다시 레오가 살려놓고 유강우의 언더 더스 받고 고준영의 공격 직선 들어갔어요. 자유자재로 지금 많이 흘러가는데요. 삼성화재 네. 14대6까지 벌어졌습니다. 8점 차. 굉장히 플레이가 잘 되고 있죠. 네. 언더토스를 올렸는데 이것이 네. 정확하게 또 각도가 나왔어요. 잘 빼때렸네요. 아주 잘 때렸어요. 네.
작전 타임을 두 번째 요청합니다. 이재구 감독 대행. 야, 배구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우리가 페이스를 지금 잃고 가서 그런다고 처음부터 서브 더블 연습 두 개 하고 물론 쟤들이 잘해서 점수 먹는 건 좋아. 우리가 지금 우리 페이스를 지금 전혀 찾지 못하고 가잖아. 정신 차려하고 정신. 첫 번째 그 테크니컬 타임아웃 부근에서는 이제 양준식 세트였던 그 토스 자체가 좀 흔들렸는데 네. 그 이후로 좀 벌어지는 과정 어느 좀 문제점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리시브라든가 공격이라든가 수비라든가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 총체적이군요. 그렇죠. 삼성화재가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태클 선수들이 너무 안 돼요. 뭔가 그렇죠. 리듬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네. 아, 네. 자, 어려워요. 리시브까지 흔들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공격권을 넘어가고요. 고준영이 때립니다. 블로킹! 서준영의 블로킹 포인트. 자, 이렇게 블로킹 포인트가 하나씩 나오면서 분위기를 찾아 가줘야 돼요. 네. 서브랑 블로킹이 가장 분위기를 찾아오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자, 서재덕이 아주 귀중한 블로킹 포인트 하나를 끌어줬습니다. 오늘 캡구의 첫 번째 블로킹. 리시브 신우뜸이고요. 토스 백업 택레오. 숨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네. 자, 레오 선수가 들어와 있으면 참 편하죠. 네. 다른 쪽에 줬다가 안 되면 바로 레오한테 주면 성공이 되기 때문에. 네. 유광 선수를 서로 상당히 편한 토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타이밍 맞춰 떠봤자 뭐 소용이 없네요. 위로 네. 갑니다. 거의 위로 가죠. 김홍정 서브. 아, 나이스. 자, 지금은 전혀 지금 사이로 움직이지 못하네요. 네. 16대 7, 9점 차로 삼성화재가 앞서가는 1세트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점수차가 조금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쫓아가기에는 지금 바보운 그런 점수차까지 되고 말았는데 네. 삼성화재 공격 성공률이 지금 80%를 정확히 찍고 있고요. 캡코의 공격 성공률은 정확히 30%, 무려 50%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자, 캡코 선수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를 탈피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봐도 지금 뭔가 탈출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네. 자, 뭔가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듯한 지금 느낌의 플레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캡코인데요. 그러니까 안젤코 선수라도 뭐 정말 강하게 때려주고 포인트가 많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이동엽이 올려줍니다. 서재덕 공격인데요. 안고 떨어졌습니다. 서재덕이 이제 그나마 좀 활력소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지금 포인트를 하나씩 올려주고 있는데요. 네. 네. 지태환 선수가 안고 떨어졌고요. 16대 8입니다. 서재덕은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서브 역시 서재덕. 리시브 김강령 토스 받고 지태환의 속공 포인트. 지태환의 올 시즌 속공은 3위, 블로킹 6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동안 삼성화재에서 네. 안질코 선수를 상대로 가장 강했었죠. 지태환이 10개를 네. 잡아냈었어요. 네. 전체로 이제 캡코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네. 뭐 모든 팀들이 캡코전에서 항상 그 좋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죠. 네. 시루뜸 서브고요. 밀어줬습니다. 올려줍니다. 장광현 페인트. 공을 못 찾았어요. 그냥 떨어집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런 건 알아야 돼요. 장광현 선수가 과거에 비해서 점프라든가 뭐 파워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강한 공격은 별로 없습니다. 저런 연타 공격 또 툭툭 치는 공격을 많이 좀 그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강신봉 서브 넘어갑니다. 시루뜸 리시브 토스 받고 레오의 공격인데요. 포인트 또 하나 18대9. 자, 시루뜸 선수의 리시브를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일단 네. 뭐 강신봉의 서브가 워낙 약했어요. 네. 약했는데 어느 정도만 리시브를 해준다 그러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네, 굉장히 그 신청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네. 아주 천금만만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고준영 서브, 장광균, 이동엽, 장광균 득점. 그렇죠. 네. 장광균한테 저런 공격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자, 장광균 선수가 지금 4득점째 단 한 개의 범실도 없이 지금 득점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태환을 피해 때렸고요. 18대10. 안젤코 서브 이어집니다. 레시브 레오. 부드럽게 올려준 볼 레오가 갑니다. 나갔나요? 이번엔 네. 길었어요. 자, 레오의 공격 범실. 레오는 현재까지 6득점. 안젤코 두 번째 서브. 김강령, 유광우, 지태환의 마무리. 19대 11입니다.
사이드 쪽에 레오라는 워낙 좋은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속공 타이밍만 맞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네. 지금 브루킨 제대로 못 뛰지 않습니까? 서브 지태원 서재덕 받쳤고요. 뛰어줍니다. 비속공 밀려나는데요. 아, 맞고 나갔어요. 아, 맞았군요. 네. 자, 그냥 안 받았으면 지금 쭉 나가는 어떤 그런 코스였는데요. 그렇죠. 네. 자, 신경수가 글쎄요. 다음 시즌에 대한항공으로 돌아가죠. 네네. 근데 굉장히 강한 책임감으로 경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올 시즌에 속공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레오 받았습니다. 속공입니다. 넘겨준 볼 자, 따라갔습니다만 자. 포인트를 내주면서 삼성화재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섰습니다. 8점 차. 참 이 1년 한시적인 그 트레이드 자체가 네.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아. 네, 이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과연 옆에를 하고 있는 캐코에 있는 신경수와 장광균이 어떤 느낌으로 이 상황을 맞이를 할까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신경수도 참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아주 강한 책임감인 거죠. 네. 백어택입니다. 레오 디그 신으뜸의 2단 연결 뜹니다. 고준용이 때리는데요. 인이에요. 아, 신으뜸 연결 상당히 좋은데요. 네. 자, 지금 어려운 연결을 지금 서로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포인트 연결했어요. 네. 고준용과 신으뜸. 네. 레오의 수비도 좋았고요. 네. 신으뜸 선수가 무슨 뭐 재작년이죠. 지난 시즌에 그 5라운드 때죠. 발목 부상으로 이제 네. 전력에서 이탈을 했었는데 굉장히 심하게 돌아갔어요. 네. 자,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하고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른쪽이고요. 자, 뒤쪽에 따라갔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자, 21대 13이 됐고요. 서브 신경수입니다. 신은 리시브 토스 공격. 오늘 좋아요. 네. 오랜만에 친정팀에서 뛰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나름의 지금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리시브도 상당히 지금 안정이 됐고요. 네네. 앞으로 뭐 챔프전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어요. 네, 도움 되겠어요. 네네. 서브 유광우 장광균 싱글 토스 넘어갑니다. 아, 네. 자, 위기를 득점으로 연결시킨 이동엽이고요. 신으뜸 선수가 시간 차간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렇죠. 네. 자, 리시브 계속 신으뜸입니다. 시간 차 바로 나오네요. 네. 그렇죠. 작년, 재작년인가요? 네. 그 당시 박철우 선수가 챔프전에서 네. 이제 뛰기 전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때 가빈 선수가 라이트로 가고 신우팀이 레프트로 가서 네네. 박철우는 한 경기도 챔프전에 뛰지 않으면서 삼성화재가 우승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랬죠. 네네. 제 기억에 지난 시즌 같은데 네네. 그때 신우팀의 활약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토스 서재덕 자, 또다시 안고 떨어지고요. 자, 어쨌든 뭐 분위기를 그나마 좀 끌어올리고 있는 점, 뭐 어쨌든 다음 세트를 향해서 좀 고민적인 부분인데요. 네. 네. 그렇죠. 양준식 같은 경우는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경기를 네. 하는 거고 이동엽은 당장 현재의 어떤 그 좋은 경기력을 위해서 경기를 하는 건데 참 이제 이재용 감독 등이 어려운 거죠. 네. 이것이냐 저것이냐 실리냐 아니면 미래냐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오늘 참 가장 힘든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양준식 뭐 그렇다고 해도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죠. 그렇죠. 삼성화재 세트포인트 신으뜸의 서브 어려워요. 넘겨줍니다. 김강영, 유광우 그리고 고준용 마무리 되나요? 따라갑니다. 이동엽이 살리고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삼성화재 이번에는 어느 쪽? 레오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레오가 1세트를 꽂았습니다. 25-15 10점 차로 삼성화재가 1세트를 먼저 가볍게 잡아냈습니다.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1세트를 10점 차로 삼성화재가 가볍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물론 삼성화재도 뭐 잘했습니다만
캡코가 했던 출발 자체를 조금 어긋나게 좀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늦었어요. 초반에 범실이 네. 좀 나오면서 좀 그 어설프게 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젤코를 전혀 살려주지 못하는 1세트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세트에 가장 눈에 띈 선수는 바로 이 선수가 아니었을까요? 시드툼 선수인데요. 그렇죠. 네. 자, 시드툼 선수가 첫 세트에 5득점, 네. 공격 득점 4개, 브루킹 하나 100%의 공격 성공률. 네. 네, 리시브도 도마도 해줬고요. 자, 레오도 서브에이스 포함해서 7득점에 75%의 성공률로 1세트를 마쳤는데 2세트에는 이제 최기업 선수가 지금 교체를 했군요. 네, 그렇죠. 네. 자, 최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양준식도 역시 캡코는 다시 세트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캡코는 지금 기회예요. 네. 지금 레오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자, 올라갑니다. 양준식 올려준 볼, 서두등의 공격입니다. 살려냈고 유광배 터스 받고 최기업 때립니다. 아, 못 찾았어요. 블로킹 한 포인트, 2세트 첫 포인트입니다. 캡코 최석기 들어와 있고요. 박성률 들어와 있고요. 서브는 서재덕. 시드툼이 받았습니다. 유강우의 토스. 최기업 브로키. 캡코의 연속 포인트. 좋네요. 네. 일단은 뭐 2세트 초반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지금은 두 선수가 브루킹 거의 완벽하게 떴어요. 네. 위치 선정 좋았고 브루킹과 브루킹 사이가 전혀 없었죠. 자, 안젤코의 블로킹 포인트. 시네트 리시브 안 좋았네요. 따라가서 유광을 살려놓고 고준영 연타 처리. 곽동혁 양준식으로 이어집니다. 최석기에서 네, 좋아요. 내리세 포인트인데요. 네. 네. 자, 한 명의 선수가 빠졌다고 이렇게 또 갑자기 흔들리나요? 네. 아마 이제 이런 상황 자체를 신치용 감독이 가장 그 싫어하고 또 이제 나무라는 부분일 텐데. 그렇겠죠. 네. 자, 최석기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고요. 서재덕의 서브 벗어났습니다. 서재덕 3득점에 40%의 공격 성공률입니다. 레오가 옷을 다시 입는군요. 네. 네. 서브 왼쪽에서 박성률입니다. 맞고 다이렉트 길게 벗어납니다. 4대1로 석점을 앞서갑니다. 캡코. 자, 박성률이 경기 기복이 좀 심하긴 하지만 네. 박성률이 4라운드 때부터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또 박성률이 들어가면 일단은 여러가지 패턴의 공격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서브는 최석기. 리시브 신으뜸 오른쪽, 아, 길게 넘어가는데요. 붙었는데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준 볼. 최기업의 공격, 뒤쪽에 서재덕 받쳤고요. 양준식, 백토스 받고 안젤코의 공격, 그렇죠. 포인트. 좋아요. 넉점 차까지 벌렸습니다. 아, 서재덕의 수비 좋았고요. 안젤코의 포인트. 자, 삼성화재의 지금 공격 성공이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우뜸의 시간차 공격입니다. 그렇죠. 신우뜸 선수도 심장이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190cm고 87년생. 하지만 뭐 신장이 큰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신우뜸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몸에 맞는 배구를 정확하게 교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서브 신우뜸 네트 타고 넘어갑니다. 띄워줍니다. 올라간 볼 신우뜸의 디그. 전진영이 띄워줍니다. 최기엽. 자, 지금 전진영 선수가 이런 네. 패스 참 잘해줬어요. 네. 상당히 불안한 자세였거든요. 네네. 전진영이 좀 들어오자마자 좀 이단 패스를 했는데 네. 네. 자, 이 전진영 선수 그동안 아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네. 훈련과 재활에 많이 매진해 왔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최근에 가끔 투입이 되긴 하지만 아직 신치용 감독이 성에 차지 않는 활약이에요. 네. 지난 시즌에 1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은 전진영 선수인데요. 토스 올라갑니다. 안젤코의 공격. 6대3 더블 스코어. 2세트는 캡코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지태현을 또 투입을 시키는군요. 전진영 물러납니다. 자, 고준영을 피해 때렸고요. 안젤코 서브 범실. 아,
앞서갈 때 더 빨리빨리 지금 달아나야 되는 태프인데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의 경기의 어떤 결과를 보면은 네. 항상 세트 마지막이나 경기 후반에 어이없는 번식이 많이 나왔던 캐코거든요. 그렇죠. 점수를 충분히 아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석공신 경수, 신우팀의 디그, 유강호의 토스, 고준영의 스파이크! 따라갑니다. 올려놨어요. 안젤코가 연타! 아. 지금 박성률과 안젤코가 약간 좀 겹쳤어요. 그렇죠. 네. 박성률이 때릴 수도 있었고요. 안데코가 네. 때릴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 두 선수의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자, 결국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하고 마는 캐코입니다. 최기엽 박성률 잘 됐습니다. 백어택 안데코 블록아웃. 안젤코의 올 시즌 후위 공격 성공률은 48%. 오늘 두 번째 백어택 포인트. 두 포인트를 앞서갑니다, 캐코. 박성률 서브. 범실입니다. 캐코가 오늘은 좀 범실이 많은 편인데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어느덧 벌써 한 점처럼 쫓아왔죠. 네. 캐코 9개 범실, 삼성화재는 4개 멈춰있고요. 서브 주태환 리시브 서재덕 토스 백어택도 갑니다. 안젤코 범실인가요? 나간 것 같은데요. 아, 나갔어요. 결국 동점을 허용합니다. 자, 사실 캐코가 최근에 안젤코 선수의 활약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럼요. 올 시즌에 평균 20득점 근데 네. 최근 5경기가 네. 26.8득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진 안젤코인데 네. 자, 오늘 안젤코를 많이 믿었었거든요. 사실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지태원의 서브. 양준식이 띄워줍니다. 백업택 포인트. 네, 이번엔 성공.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캡코가 한 포인트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렵게 캡코가 한 포인트를 리드하면서 이제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가졌는데요. 초반에 약 넉 점 차까지 좀 벌려놓았던 점수를 감안하면은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갑자기 또 이제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왔고요. 네. 하지만 캐코 선수들이 어쨌든 첫 세트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네. 자, 기대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만 보면은 레오가 굉장히 그 느긋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네. 그러나 안젤코는 오늘도 또 아주 힘든 경기를 또 펼쳐내고 있고요. 신경수 서브 넘어갔습니다. 김강영, 유강호, 고준영으로 갑니다. 그렇죠. 고준영 선수가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일단은 그 네.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사실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고준영이거든요. 네네. 지금 공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각도도 좋고요. 네. 서브 고준영. 자,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서재덕의 공격. 좋아요. 지금 각도 좋네요. 네. 네. 자, 서재석 선수가 왼쪽 공격은 항상 직선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틀어치면 저렇게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부담감을 갖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이 왼쪽에서 틀어친다라는 것이 뭔가 좀 많이 그 부담을 갖는 그렇죠. 것 같잖아요.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네네. 잘 때릴 수 있거든요. 네. 자, 블러프를 맞고 나갔고요. 9대9 동점. 이제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서재석은 4득점. 서브 유광 토스 왼쪽입니다. 안젤코 고준영 받쳤고요. 역전 기회 신우뜸이 갑니다. 밀려난 듯. 네, 밀려났죠. 밀려났어요. 네, 범실인데요. 자, 신우뜸이 근데 빠르긴 굉장히 빠르네요. 네, 빨라요. 네. 지금 이제 유광호 세트의 공이 네. 상당히 안쪽으로 붙어 들어갔거든요. 네. 하지만 잘 때렸어요. 10대 9가 됐습니다. 다시 신우뜸부터 시작합니다. 최기엽의 공격, 브로카오. 최기엽 선수가 지난 LIG와의 경기 때도 14득점, 50%가 넘는 공격성을 보여줬고요. 네. 세 경기 동안 평균 20% 이상의 공격 점유율을 보여줬죠. 그렇죠. 네. 김홍정의 서브로 넘어갑니다.
김홍정, 이번엔 범칠이고요. 자, 오늘도 김홍정 선수는 지금 센터로 출전하고 있는데, 네. 자, 지난 6라운드 러시안 캐시전인가요? 네. 7개의 브로킹을 잡았던 적이 있어요. 아. 상당히 브로킹 감각이 좋았었던 날이 있었죠. 그렇죠. 김강연, 유강우, 최기엽 시간차 포인트. 최기엽, 그리고 신우뜸. 아, 상당히 지금 공격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만큼 센터의 안정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서브. 리치브 서재덕. 토스 받고 신경수 석공 포인트입니다. 네. 신경수가 이제 떠났을 때, 아, 다음 시즌. 또 다른 또 고민에 해야 되는 또 캐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최석규 선수가 활약을 해줄 때가 왔겠죠. 네. 근데 이제 방신봉도 또한 노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고준영의 공격인데요. 막혔어요. 네. 블로킹 두 점 차로 다시 달아나고 있는 캐프입니다. 자, 지금도 토스가 많이 붙었죠. 네. 자, 신채용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코치 좀 더 올라가야 돼. 그리고 준영아 늦잖아. 그러니까 봐, 내 말 잘 들어. 우선은 자기 움직임을 찾으려면은 봐야 돼. 안 보고는 못 하잖아. 그게 눈 속에서 공 처리하는 사람 공이 떨어지 나가면 안 돼. 그다음 자기가 뭐 해야 되는가를 다 알고 그다음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생각 안 하고 배구를 하면 잘할 수가 없지. 자신. 신청 감독이 지금. 뭐 강조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냥 뭐 생각을 하면서 배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모든 동작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딱 정해져서 와야 되는데 네. 그냥 눈만 뜨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제 선수들이 좀 두뇌회전을 하면서 생각하는 배구. 그렇죠. 네. 최기엽 득점. 아, 지금 베스트는 최기엽의 포인트인데요. 네. 13대 12. 서브 최기엽 리시브입니다. 박성률 곽동혁이 올려줍니다. 중앙 백어택 블록 맞고 나갔습니다. 서재덕의 포인트. 뭐 서재덕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네. 서재덕 선수가 올 치는 공격 성률은 이제 47% 가량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리시브 고준영 속공! 지태원의 포인트! 자, 그만큼 지태원 선수가 점프력이 괜찮고요. 네. 오래 떠있기 때문에 유강호가 속공을 맞춰주기가 상당히 편한 모습이에요. 네. 자, 지금도 공이 많이 들어갔고요. 주기 어려운 토스였거든요. 네. 잘 맞춰줬어요. 서브 지태원. 서재덕 받고 뛰어줍니다. 시간차로 때립니다. 받고 다이렉트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반격. 어느 쪽으로? 왼쪽입니다. 서재덕! 블록아웃 됐습니다. 네. 유강우가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네. 거의 잡았다라는 지금 타이밍이었는데 맞고 나갔어요. 잘 때렸죠. 네. 지금 어쨌든 김홍정보다는 유강우의 브로킹이 낫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아,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어요. 서브 신우뜸. 토스 올라갑니다. 최규백 공격인데요. 그냥 나갔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16대 13 캡코가 다시 석점을 앞서면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잘 왔네요. 네. 네. 지금 3점 차로 벌렸다는 것은 상당히 이번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고요. 네. 의미가 있는 점수였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내려앉아 있었던 이 공격 성공률도 지금 56%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범실을 조금 더 이제 줄여야 되는 부분이 또 이제 남아있는 2세트 후반에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범실만 좀 줄여가고요. 네. 수비가 됐을 때에 그것이 한두 개만 점수로 좀 연결이 된다 그러면 네. 이번 세트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5라운드까지 모두 삼성화재가 승리를 가져갔고 그 가운데 캐포가 얻어낸 세트도 단 3세트에 불과했거든요. 네. 자, 그러나 최근의 흐름대로라면 오늘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을 펼치면 안젤코가 되겠습니다. 아, 캡포인데요. 아, 지금 안젤코 선수가 오늘도
8득점. 득점의 양은 괜찮습니다만 최근 다른 날보다는 결정력 조금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40%의 공격 성공률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올려주면 돼요. 네. 반면에 오늘 고준영 선수가 삼성화되는 좀 안정감을 찾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최기엽 그리고 이제 돌아온 신으뜸 선수까지 뭐 아주 다양한 지금 그 공격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경기 재개됐습니다만 신경재 서브가 범실입니다. 포가 이기는 날 과연 그날이 오늘일까요? 그리고 바로 이곳 대전이 될지 그러려면 이번 세트부터 일단 따내야 됩니다. 두 점 차인데요. 서재더 블록 아웃. 자, 삼성화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규리그 우승을 수원 캐코의 홈 경기장에서 이제 마진하지 않았습니까? 연속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바꿔 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캐코가 여기서 연패를 한번 끊는 것도 상당히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그렇죠. 네. 뭐 의도한 것은 물론 아니었겠습니다만 네. 서브 양준식 신으뜸 석공입니다. 아, 양준식 디그예요. 곽동에 올라갑니다. 안젤코 그냥 넘겨줬고요. 다시 아 미끄러졌습니다. 왼쪽에서 신으뜸의 공격 커버했습니다. 유강호 김강영의 토스 받고 고준영이 때립니다. 블로킹. 자, 지금 같은 네. 공격에서 균형 선수의 담력이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 어떤 상황에서도 점수를 내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요. 공중에서 모션을 한번 써주면서 상대 브루킹을 살짝 속이고 네.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코스를 때렸다는 거예요. 자. 속공. 점수를 또 한 점 벌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19-14 5점 차까지 벌리고 있는 캐코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치영 감독이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쩌면 서브레이션을 할 때 상체를 빨리 들고 왔는데 그러면 못 민단 말이야. 상체를 숙여가지고 움직여야지. 상체를 세우고 움직이시면 안 되지. 아무리 이쪽으로 자꾸 튀어 나가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위치가 못 잡으니까 손이 자꾸 옆으로 넘어지니까 맞고 나간단 말이야. 괜찮아. 뭐 떨어지고 있는 거 겁내가 배고 못하냐. 올라가서 빨리만 해라고. 빨리 상대가 잘하면 할 수 없지. 뭐 그래. 자, 레오가 일단 한 자리 빠지고 나서 역시 이제 캐코와 뭐 대등한 경기 내용 그리고 오히려 지금 뒤지고 있잖아요. 다섯 점 차. 자, 지금 경기 내용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수축 선수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박철우, 레오, 여우연, 석진우, 신우뜸, 석공, 박동엽, 양준식의 터스입니다. 밀어줬어요. 이걸 놓치고 마는 삼성화재. 6점 차 2세트는 캐코 쪽입니다. 속공이 안 맞는 상태에서 유강호 세트가 계속 속공을 보집을 하거든요. 네. 자, 신치영 감독도 이제 뭔가 좀 남으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서브 양준식. 리시브입니다. 신었던 속공 막혔어요. 지금 너무 속공에 고집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몇 개 안 통했기 때문에 한번 끝을 보자 라는 생각으로 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최석희 선수가 아주 노련하게 잘 쳤어요. 또 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네. 세터를 좀 바꿨습니다. 박민웅 선수를 투입을 시켰고요. 유강훈 선수 약간 좀 분이 풀리지 않은 느낌으로 지금 물러나고 말았어요. 네. 네. 세터 박민웅이고요. 서브 김강영 더스 신으뜸 블로킹입니다. 안젤코의 블로킹 포인트. 자, 지금은 또 강민호 세타의 신토스도 많이 붙었어요. 네. 22-14. 그렇죠. 공을 그쪽 코스밖에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골선이 고스란히 따라갔네요. 네. 신으뜸. 다시 신으뜸. 볼락 아웃입니다. 자, 박성민이 한번 몸을 날려봤고요. 차를 걸리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잘 따라갔어요. 네. 아주 멋있는 장면이 하나 나왔죠. 황민웅 서브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안젤코 득점. 캡코 이번 세트 이제 두 포인트만 남습니다.
서재덕의 서브. 타워넘어간 볼, 그러나 범실이고요. 자, 윤동경 선수를 지금 원포인트 서브로 투입을 시키는군요. 김홍정이 빠져나왔고요. 윤동경입니다. 올 시즌에 입단을 한 윤동경 선수고요. 경희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서브 서재덕, 양준식 왼쪽, 박성률 블로킹. 자, 지금은 아주 완벽한 블로킹이죠. 네. 자, 결국은 지금 윤동경 선수의 그 투입이 성공적인데 서브 리시브 자체를 지금 박성률이 많이 못하고 서재덕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재덕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타겟을 잡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빨리 끊고 가야 다음 세트가 편하게 가지. 여기서 한두 점도 주면 다음 세트가 어려워진다고. 그리고 저기 제가 서브 캐치 길게 밀어줘. 어? 준식이 전이야 후이야? 후이야? 그럼 이렇게 들어주고. 빨리 올게. 자, 두 포인트가 남았습니다만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좀 더 긴장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는 이재구 감독 대행. 좋습니다. 이제 네. 지금 점수를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끊고 다음 네. 세트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다는 그런 의지겠죠. 네. 윤동경 두 번째 서브. 곽동혁 토스 받고 아,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네. 자, 세터가 가장 중요한 건 네. 속공수와의 타이밍이거든요. 네. 속공수와 타이밍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속공을 줘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고 네. 또 속공수랑 타이밍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빼주면 상대 브루커가 속질 않는 거예요. 네. 토스 올라갑니다. 안젤코 커버. 안젤코가 2단 연결. 박성률을 때리고 신은뜸 강민우 석공주 태환 다시 양준식의 디그 왼쪽 안젤코 오른쪽인데요. 다시 한번 아,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고준영 선수가 좀 잘해졌어요. 네. 네. 아, 점수차가 또 급격하게 좀 또 많이 좀 좁혀지기 시작하네요. 윤동경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서재덕 석공 시도 다시 최기엽부터 강민웅 올려주고 최기엽 때립니다. 어, 자. 어, 지금 어. 어느새 석점 차인데 그렇죠. 23대 20. 자, 윤동경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네. 자, 이 과정도 캡코로서는 이번 세트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네. 다음 세트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윤동경 서브고요. 밀어줍니다. 안젤코의 공격 받아냈고요. 윤동경의 2단 연결 넘겨줬고 다시 반격 갑니다. 안젤코 블록아웃. 캡코 세트 포인트. 자, 지금 윤동경 선수가 잘 살려줬고요. 네. 하지만 역시 마지막에 안젤코의 공격이 조금 더 파괴력이 있었죠. 서브 강민호 최기엽 밀려났어요. 자, 밀려나갔나요? 네. 네, 밀려나갔네요. 자, 그냥 벗어났다라는 판정 25대 20으로 이 세트는 캡코가 잡아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입니다. 회전입니다. 네, 프로배구 출범 이후 첫 미디어데이 중계가 생중계가 이루어집니다. 3월 14일 목요일 11시부터는 여자부, 그리고 3월 15일 금요일 11시부터는 역시 남자부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가 펼쳐진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생중계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캡코와 삼성화재의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인데요. 1, 2세트를 나란히 삼성화재와 캡코가 한 세트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2세트 분위기 캡콤 괜찮았어요. 네, 네, 상당히 좋았죠. 네. 자, 이제 3세트가 출발했는데요. 고준영의 첫 번째 공격 범실입니다. 자, 캡코가 물론 2세트 잘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갔지만, 네, 삼성화재 선수들의 부진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거 예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삼성화재 1세트 80% 공격 성공률을 했는데 54%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 리시브 흔들렸고요. 신의뜸의 공격. 박성률, 양준식, 안젤코로 이어집니다. 최기엽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캡코의 연속 포인트. 자, 고준용의 손을 맞고 벗어났고요. 자, 지금은 타점이 완전히 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유광호도 빠져있고요. 세터 강민웅이고요. 네트 타고 넘어간 볼. 버스 시간차. 서재덕. 아, 어려워요. 네. 자, 어쨌든 뭐 캡코 선수도 참 많이 그리고 열심히들 좀 뛰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만큼 절박한 거죠. 네. 이제 오늘 경기 외에 한 경기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연패를 탈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그렇죠. 서브 전진용. 더스 서재덕. 잡히네요. 잡히네요. 신흥뜸의 블로킹 포인트. 오늘 두 개째입니다. 신흥뜸이나 뭐 서재덕 지금 비슷하게 지금 오늘 공격에서 어떤 홍보를 걷고 있는데 신흥뜸의 블로킹 두 개째. 9득점째를 기록합니다. 자, 리시브 더스 서재덕 빠르게 밀었습니다. 그렇죠. 자, 곧바로 쫓아가면서 역시 서재덕도 9득점. 서브 서재덕. 아, 들어가네요. 아, 이네요. 네, 이네요. 자, 김광영과 심신의 뜸이 나란히 지금 쫓아가다가 피해줬는데. 네, 큰 포물선을 그리고 갑자기 뚝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신청 감독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네. 포물선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네, 들어갔어요. 네. 신의 뜸, 강민호, 석공! 지태원의 포인트. 아, 정말 지태원 선수 조금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프로에 가서 어떤 그 선수들 자체가 나는 이제 프로 선수니까 모든 걸 이제 편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네, 뭐 지태환 선수 예를 들자면 정말 많은 훈련량을 통해서 본인이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것이 프로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프로가 아니거든요. 네. 자, 블럭 맞고 나갔습니다. 안젤코의 포인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한 26살에서 7살, 네, 한 6살 정도까지 기량이 늘지 않으면 그 기량으로 그냥 굳어버려요. 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훈련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이제 분명히 있군요. 그러니까 그, 네, 키가 크고 안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력의 성장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는다는 건 솔직히 힘들고요. 네, 네. 그만큼 많이 이제 습관에 젖기 때문에, 네, 어렵죠. 자, 5대 4. 고준영의 서브. 리시브 곽동혁 석공 시도 불발. 범실이에요. 네. 자, 많이 틀었어요. 그대로 라인을 벗어납니다. 5대 5 동점. 고준영 서브. 양준식 시간차 박성률 밀려났어요. 자,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네, 네, 맞았죠. 네. 자, 손에 걸렸군요. 지태원의 손에 걸렸습니다. 서브 최기엽 잘 받았습니다. 시간차로 때립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까 2세트보다는 삼성화재 선수의 움직임이 좋아졌고요. 네. 지금 이제 3세트의 승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오늘 경기 그 승부의 추가 어느 쪽으로 갈지 예상이 될 것 같네요. 그렇네요. 서브 서재덕 양준식 석공 커버합니다. 안젤코 다시 한번 백어택. 아, 못 살려요. 네. 네. 자, 삼성화재의 블로킹 포인트.
7-6입니다. 사실 이제 왼손잡이가 중앙 후위 공격을 한다는 거지 공이 올라오는 각도상 어렵거든요. 네. 그만큼 어려운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재덕이. 네. 지태환. 서재덕 받고 띄워줬습니다. 석공 돌리는데요. 신의팀의 디그 따라가지고 고준영의 스파이크. 아, 좋아요. 자, 지금 네. 선심이 2를 선언했어요. 네. 상당히 과감한 공격이었죠. 그렇습니다. 잘 때렸습니다. 좋은 포인트로 삼성화재가 이제 두 포인트를 앞서면서 3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과감한 지금 공격이었어요. 네, 상당히 과감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과감성 있는 어떤 공격을 고준영 선수에게 좀 기대하는 부분일 텐데. 그렇죠. 네. 과감한 공격 그리고 플레이할 때 주춤거리지 않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과감성. 네.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뭐 2세트 때보다 이제 좀 안정감을 좀 찾고 있는 좀 삼성화재인데요. 지금 사실 그 삼성화재의 지금 코트 위에 있는 6명의 선수들 그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서 경기를 실전으로 펼쳐본 게 사실상 거의 올 시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뭐 배제할 수 없는 그 부분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신의 뜸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연습 과정에서 이제 1진들과 2진들이 연습 게임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멤버가 분명히 구성이 되겠죠. 네네. 자, 군대에서 복귀를 하고 상무에서 복귀를 하고 오늘 첫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 신의 뜸 선수인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이 뭐 삼성화재 쪽에 이제 팬 여러분은 그야말로 즐기는 날이네요. 경기 네. 편하게.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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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박성률 커버하고 올라줍니다. 안젤코가 때립니다. 아, 전준혁. 전준혁이 지금 완전히 완벽하게 지금 잡아냈어요. 네. 네. 자, LIG 손해보험전에서 4득점에 43%. 네. 브로킹은 없었고요. 서브 득점에 하나 있더군요. 네. 네. 아, 이런 표정이 좀 자주 나와야 될 텐데요, 전준혁. 어렵게 잡은 블로킹 이후에 서브 범실.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시기에 선수들 이런 플레이를 보면서 어떤 그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나요? 참 이제 많은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경기 자체도 하겠습니다만 그 이상을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음 경기 네. 그러니까 이제 주전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선수가 백업으로 들어가서 활약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할 거고요. 네. 또 팀 전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아.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겠죠. 네네. 센터 토스하는 게 이마 제주냐? 아닙니다. 제주 아니야. 네. 그 흐름에 그 상황에서 안 되는 건 안 해야 돼. 그래서 제주 무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과감하게 준용이 백아택 쓰란 말이야. 네. 네가 뭐 제주를 무리 가지고 뭐 하래 돋보일라 하지 마. 네. 뭉팍이 네 거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맞지도 안 하는데 상황에 맞게 배구를 해야지. 박민웅 선수에게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 어떤 부분일까요? 글쎄요. 아. 굉장히 그 기본을 좀 충실히 하라는 그 얘기처럼 좀 들려요. 늘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아타 본인이 상대 브로킹을 속이려고 이렇게 좀 기술을, 잔기술을 부린다고 할까요? 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싫어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성장해온 선수가 바로 이제 유강우 선수입니다. 네. 네. 서브 밀려났고요. 자, 지금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네. 최기엽입니다. 박성률 양전식으로 이어지고요. 아우 좋아요. 서재덕. 서재덕이 많이 좋네요 오늘. 공격 성공률 거의 뭐 60% 정도 찍고 있고요. 네. 네. 퀵오픈 52%. 지금 네네. 상당히 각도가 크게 나왔죠. 네. 네. 신우뜸이 받았습니다. 백어택 고준영 맞지 않았어요. 범실 10-10 동점. 아까 신천 감독이 과감하게 고준영 백어택을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쓰는 건 좋은데 공이 지금 너무 떨어져 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어택은 안쪽으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네. 강민웅의 토스 받아서 신우뜸이 때립니다. 살리지 못했어요. 아하.
참 정말 1승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박동혁, 양준식, 백업택 블로킹. 자, 이렇게 또 안 되나요? 네. 자, 공격을 하러 올라가서 너무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랫동안 기다려지는 안될 거예요. 빨리 때려줘야 됩니다. 작전 타임입니다. 우리가 페이스가 우리가 말려가잖아. 그리고 진세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는 거는 우리가 연습 때 하는 거야. 여기 시합이거든. 그러니까는 딱 브루킹 얕은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딱 공략을 해야 된다고. 얘도 딱 안 되면 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지금 이렇게 너 네가 흔들리면 안 돼. 어? 아, 화이팅해. 자, 올라가자. 두 개. 바로. 양준식 선수가 뭐 아직 물론 학생 신분이긴 합니다만 정말 학생 같은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드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네. 이제 4학년이 되는 양준식.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것을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잘 네. 받아들이면 좋은 선수가 되는 거고요. 네. 연타 공격, 몸을 날린 김강령 살려주고 고준영의 스파이크 아웃입니다. 네, 지금 김강령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아, 유강호 선수도 굉장히 지금 뭐 좋아하는 모습인데. 선제도 잡히네요. 골 잡혔죠. 네. 저 보세요. 고진영이 네, 저만큼의 그 강점이 있는 선수란 말입니다. 네. 브로킹의 높이도 괜찮고요. 답답해지는 이재구 감독 때문에. 자, 이렇게 공이 조금만 높게 올라오면 직선적으로밖에 못 때린다는 관점. 네. 안젤코! 들어갑니다. 안젤코 14득점. 자, 사이 쪽으로 뺐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신은진 선수가 너무 많이 왼쪽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렇군요. 양준식. 신으뜸, 박민웅, 신으뜸, 블로킹 포인트. 네. 아, 오늘 양팀 블로킹이 많이 나오네요. 네. 캡코가 9개째, 삼성화재는 8개입니다. 서재덕의 블로킹 포인트. 서재덕은 오늘 2개째 블로킹이고요. 서브. 고준영 붙었습니다. 아감하게 밀려나지 않았어요 지금. 네. 이것은 지금 삼성화재 네. 어떻게 보면 공격 범실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 캠프인데 네. 상당히 지금은 어이없이 넘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서재덕 선수나 양준식이나 누군가 한 명을 잡아줘야죠. 네. 넘어져야 됩니다. 윤동경입니다. 원포인트 서버 윤동경의 서브 리시브 토스 갑니다. 속공 포인트 최석기. 최석기의 포인트고요. 자, 아직은 캡코 괜찮아요. 갈 수 있습니다. 두 점 차. 고준영. 바운드 볼 그냥 떨어졌어요. 네. 지금도 커버 미스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네. 지금 지태원 선수가 볼을 놓쳤어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반대로 가고 있었죠. 네. 더스 왼쪽 고준영 스파이크 빠르게 서재덕 살리고 여기까지. 아. 16대 14 9포인트로 삼성화재가 앞서면서 이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자, 뭔가 좀 됐든 말든 양쪽이 지금 더 치고 나갈 듯 말 듯한 상황이 지금 계속 뭐 반복에 반복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삼성화재는 지금 레오가 빠져있기 때문에 뭔가 그 호쾌한 공격의 맛은 없는데 네. 어쨌든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계속 유지는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역으로 지금 캡코 물론 지금 오늘 연패 탈출을 위해서 대단한 지금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퍼센트가 역시 좀 부족한 느낌이 지금 지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살짝 네. 들고 있죠. 네. 역시 안젤코 선수의 그 결정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득점의 양도 양이지만 네.
어떤 그 점수를 반드시 내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점수가 잘 안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그 어떤 의존도가 네. 너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딱 봤을 때 안젤코와 서재덕만 거의 지금 보이고 있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안젤코 15득점 42%의 공격 성공률 멈춰 있고요. 삼성화재는 뭐 지금 레오나 박철우 그리고 세터 유광우도 빠져 있고 거의 이제 베스트는 지금 거의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지태현 선수에게는 좀 휴식을 거의 안 주네요. 지태현 선수는 지금 이제 나이가 젊고 네. 아직 한창 더 뛰어도 될 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범칠입니다. 신입점. 신입던 선수 제대한 걸 보니까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부대에 어디서요? 있는 사람은 시간이 안 간다고 느껴질 거고요. 느끼겠지만. 네, 저희들이 봤을 때 빨리 가네요. 네. 한 점 차. 강성민 서브. 리시브 신었던 토스 왼쪽으로 최기엽의 공격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네. 최기엽도 침득점. 최기엽 같은 선수가 공격 성공률 57%도 좋거든요. 네. 근데 리시브가 42%로 좀 불안감을 노출한다는 거죠. 네. 서브. 지금 더스 바꿔 섞어 밀었습니다. 자, 끝자락에 떨어졌어요. 네. 네, 신경쇠 포인트. 아, 역시 양준 씨도 높이 참 좋아요. 아, 좋죠. 네. 양준식의 신장 이제 192cm고요. 포인트입니다. 최기엽. 일단은 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어뜸이 제대로 하고 들어오면서 네.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것. 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시즌 출발은 강민웅의 복귀였고요. 시즌 이제 막판 또 신어뜸 선수의 복귀고. 박성률, 지태환이 살렸습니다. 신입팀의 2단 연결 높게 고준영의 연타 박동혁, 양준식으로 이어집니다. 백어택, 안젤코 앞서갔어요. 네. 18대 17 이제 여기서 연속 포인트가 좀 나와야 또 불이 붙을 텐데 그렇죠? 자 계속되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서브에서의 불안감을 보였던 박성률 네. 자 지금 서브는 아주 간결하게 때려줘야 됩니다. 박성률 서브 잘 받았습니다. 최기엽입니다. 밀려났어요. 밀려났어요. 자, 좀 리시브 잘 되고 괜찮았는데 아, 공격 범실로 동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기범 선수가 들어왔군요. 서브 이기범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커버했어요. 넘겨줍니다. 다시 살리고 반경 왼쪽인데요. 서재덕의 페인트 최기엽 다시 2단 3단 넘어갔고요. 안젤코 양준식 서재덕 좋아요. 네. 역전 포인트 캡터입니다. 자 저렇게 바쁘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네. 상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좋아요. 역전을 허용하자마자 심치훈 감독 선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선 토스를 네. 머리 위에서 해야지 밑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들어올리는 토스를 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럼 공격수 핀트가 안 나오면 공격수가 좋은 타이밍이 안 나온단 말이야. 네. 봐, 잘 들어. 터키 셋다가 명심해야 되고 매구는 상대하고 하는 거야. 네. 상대가 어떻게 하려는가를 판단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상대를 잘 보지도 안 하고 상대가 어떻게 하는가 전혀 생각 없이 너그것만 가지고 하고 있어.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과감하게 네. 빼내, 일로. 네.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왼쪽에 최기엽 선수로 공을 너무 많이 줬거든요. 네. 오른쪽에 지금 고준영 선수가 백어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강민은 선수의 그 머릿속에는 고준영을 많이 믿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전위 공격을 고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신읍뜸 왼쪽으로 보냅니다. 자, 또 잡힌이에요. 이거죠. 아, 이거예요. 두 점 차로 밀려나는데요. 네. 자, 고준영 선수 쪽으로 지금 신청 감독이 마지막에 빼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 주고 있어요. 네. 못 믿는 거예요. 20대 18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네. 신채용 감독.
최기엽. 아, 고집이 있네요. 네. 안젤코. 아웃됐어요. 돌아가 보세요. 네. 장진영이 좀 타이밍을 맞춰봤는데요. 그냥 나갔습니다. 21대 18. 자, 저렇게 지금 리시브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중앙 그 시간차 쪽으로도 한번 끌어당길 수 있는데. 네.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왼쪽으로만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받아줬고요. 권민웅 백토스. 고준영 멀리 갑니다. 아, 범실이죠.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잘 풀리고 점수를 앞서고 있을 때는 과감한 공격이라든가 플레이가 나오는 선수들인데. 네. 조금만 불안해지면 본인 플레이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게 나갈 공격이 아니거든요. 네. 김강영. 고준영으로 갑니다. 또 범실인가요? 그냥 지금 계속 밀려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점프를 완전히 해서 공을 때려줘야 되는데. 네. 점프를 하기 전부터 벌써 두려운 거예요. 아하. 그리고 스윙이 제대로 한 박자로 나가지 않고 있고요. 네. 자, 지금 너무 많은 점수를 한꺼번에 주고 있네요. 다섯 점 차. 이번에는 어느 쪽인가요? 이번에도 고준영 뒤를 받쳤습니다. 백토스 안젤코. 아, 지금 양준식의 토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처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캡코 세트포인트. 자, 수비도 상당히 잘 됐지만 토스 자체가 아주 때리기 좋은 코스였죠. 네, 좋아요. 토스 속공입니다. 다시 양준식. 서재덕의 공격 파운드됩니다. 박동혁 다시 양준식으로 이어지고요. 이번에도 서재덕 직선 나갔어요. 네, 토스가 너무 낮았어요. 네. 서재덕이 때릴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았죠. 네. 아, 너무나 안타까운 범실인데요. 이기범 왼쪽 서재덕. 자, 받아냈고요. 고준용이 열어줬습니다. 신우뜸의 공격 직선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신우뜸 포인트. 착샷 타임 이재구 감독 대행. 자, 서브캐치 해주고 하나 돌리고 저기 지금 저기 재덕이한테 주는 공이 네트로 너무 떨어지고 너무 짧게 간단 말이야. 어? 어차피 브로킹 투브럭을 줄 것 같으면은 공격 상태에 맡겨 여유 있으시죠. 알았어? 어? 그리고 저기 정수 속공 빨리 뜨고 캐치 밀어. 저, 야 지금 세타가 고정이잖아. 자신 있게 세타 저기 캐치 밀어란 말이야. 자, 어차피 네. 두 명의 브로커가 갈 거면 뭐 세타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요. 공격수가 때리기 좋게 주란 얘기예요. 네. 자, 이 캐포 쪽에 이제 팬들의 모습인데 갑자기 뭔가 뭐 부산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캐포 세트 포인트 최기엽 서브. 자, 리시브 이기범 더스 받고 서대덕 스파이크 마무리. 어. 2세트에 이어서 3세트도 캡코가 잡아냈습니다. 세트스코 2대1 최하위 캡코가 선두 삼성화재에게 한 세트를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25연패에 빠져있는 캡코 빅스톰 이제 연패 탈출에 단 한 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어쨌든 선두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탈출을 한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또 그런 뭐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자, 레오 선수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경기는 경기일 뿐이고요. 네. 오늘 만약에 캡코가 승리를 거둔다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삼성화재의 정규 시즌 우승 확정을 두 시즌 연속으로 안방에서 한번 축제를 벌이게끔 만들어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아, 네네. 자, 오늘 또 더 큰 어떤 그 승부욕이 좀 불탈 텐데요. 네. 자, 유강우 선수가 또 들어왔고요. 네, 강민우 그렇죠. 선수가 지금 또 빠져나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네. 3세트 때 강민우 선수의 그 토스가 네. 어떻게 보면 3세트 패배를 만들었어요. 아. 너무 고지스러운 토스를 했고요. 네.
자, 지태환은 여전히 코트 위를 지키는 가운데 자, 잠시 물러났고요. 자,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근성을 보이고 네. 어떤 그 승부욕과 의지를 보이는 건 좋습니다만은 외고수가 되면 안 돼요. 아. 그것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그 큰 데미지를 입히는 거고요. 특히 세타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서브입니다. 4세트 출발합니다. 유강우의 서브. 돌아온 유강우의 서브인데요. 올라갑니다. 서재덕이고요. 첫 포인트. 한 세트만 넣었다면 돼요, 이제. 네. 태포. 세트 스코어 2대 1. 자, 담담한 표정의 이재구 감독 대행. 신으뜸. 버스 석공입니다. 포인트. 이 전진영 선수도 신장도 좋고요. 네. 팔도 길고 좋은데 너무 그 순발력이라든가 점프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네. 많이 안 올라가요. 네. 신장에 비하면 신장이 좀 뭐랄까 좀 아까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좀 타점이 떨어지는 거죠. 네네. 저 정도 신장이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아쉬워요. 더 그렇습니다. 좋아지겠죠. 네. 백토스 길게 때려보고 커버. 인이에요. 아 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들어갔다라고 지금 삼성화재 선수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진병훈 주심 합의 판정 유도 먼저 볼까요? 아 나갔네요. 들어갔네요. 네. 네네. 나간 것처럼 보이죠? 네. 자 물렸어도 지금 바깥쪽이 훨씬 더 많이 물려 있군요. 네. 네. 자 이것을 어떤 식의 그 기준으로 봐야 될지. 네. 판정 결과. 그렇죠. 태코 쪽에 손이 올라갑니다. 네. 네. 벗어났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안젤코 18득점을 오늘 기록하고 있고요. 최석기 서브입니다. 리시브, 토스 받고 시간차 밀었습니다. 또 잡혔어요. 네. 달아납니다. 두 점차 캡코 3대 1을 만듭니다. 이기범 선수의 블로킹 포인트. 자, 지금 신명수의 오른손이었죠? 네네. 네. 본인이 잡은 것처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엔 지태환이고요. 사실 그 재밌는 얘기 중 하나가 네. 센터 블로커가 브로킹을 잡았을 때 사이드 블로커가 이제 크게 파이팅을 하고 뛰면 네. 그쪽으로 기록이 올라갈 때가 가끔 있어요. 아. 기록원들이 봤을 때는 그쪽에 맞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도 가끔씩 낚일 때가 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사이드 공격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야 그러지 말아라. 내 거 뺏어가지 말아라. 네. 네. 시간차입니다. 이번에는 지태환이 또 한 포인트인가요? 다시 판정 유보인가요? 지금 이기범 선수 몸에 맞았을까요? 그냥 나갔을까요? 글쎄요, 몸에 맞은 것처럼 보이진 않고요. 네. 인이냐 아웃이냐에 대한 네. 그런 판정이죠. 네. 자, 나갔다라는 판정입니다.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서브. 이기범 연타 처리. 다시 김강영, 유강우, 석공, 지태환 타고 넘어간 볼 안젤코가 살렸고요. 안젤코가 때립니다. 밀려나는데 잘 때렸네요. 네.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밀어서 지금 내보내는 그런 탑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뭐 강하게 때린다고 해서 2점 주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강한 공격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노련한 공격이 좋았죠. 그렇네요. 그렇죠. 빨리 푸신 공격이죠. 네. 서브 범실. 안젤코. 자, 격려의 박수를 또 보내는 안젤코의 여자친구인데요. 이분도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다가 실제 이제 서있는 모습을 봤더니 굉장히 컸습니다. 범실.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카코 김강영, 유강우 시간차로 갑니다. 최기엽이고요. 최기엽도 이제 거의 뭐 19점에 이제 거의 근접을 했고요. 네. 자
일단 최기업 선수 오늘 괜찮은 모습이었지만 아까 네. 3세트 때 네. 한젤에서 너무 많은 공격에 맡겼었죠. 네, 네. 그러면 성문일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리시브 안 좋아요. 넘겨졌습니다. 신경수, 고준용, 유강우, 석공 포인트. 네, 전진용. 이번에는 전진용에게서 좀 보기 드문 어떤 걸 플레이가 하나 나오네요. 자, 전진용 네. 선수가 네. 파이팅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성격도 쾌활하고. 네. 아마 글쎄요, 제 생각에는 고이진 선수 다음으로 그런 파이팅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78년 후의 모습, 고이진 선수의 모습이 나올지. 네. 백업택! 지금 얼굴 쪽을 좀 맞은 것 같아요. 네. 무릎 쪽을 아마 맞고 지금 얼굴을 튕겨 맞은 것 같은데, 고준영. 아, 얼굴에 바로 맞았네요. 네, 네. 토스. 석공 막힙니다. 아, 지금은 상당히 네. 느렸어요. 네. 그러니까 고준영이, 아니, 그러니까 전진영 선수가. 네. 타이밍이 늦었을 때 유강공 안 줘야 되는데 지금 무리하게 공을 줬죠. 네. 그렇죠. 지금 토스가 된 다음에 점프를 한 그런 모습이죠. 네. 자, 리시브 김강영, 토스 왼쪽 최기업의 공격, 신경수, 안젤코 못 살립니다. 동점 포인트 삼성화재. 4세트 참 초반 느낌이 아니라 지금 뭐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그런 느낌인데요. 서브 최기엽 서재덕 양준식 서재덕 또 한번 바운드 멀리 최기엽 따라가고 전진영도 네. 지금 따라가 봤습니다만 못 살렸습니다. 지금은 최기엽 선수가 잘 따라갔어요. 잘 네. 따라갔는데 네. 마지막에 볼 터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잘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최기엽 잘 쫓아갔고요. 그렇죠. 자, 이 점수를 캡코에게 결국 내주면서 8대 7 한 점을 또 캡코가 앞서면서 이제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캡코가 연패까지 이제 탈출을 하게 된다라면 네. 대략적인 이제 정규 시즌에서 이제 남아 있는 볼거리는 이제 거의 다 뭐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러시앤 캐시와 LIG 선해보험전 이제 그 경기. 네. 네. 근데 이제 LIG 선해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까메오 선수를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기용하지 않는다고 뜻을 밝혔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러시안 캐시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구미입니다. 구미에 사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쿠바에서 날아온 두 외국인 선수 가운데 한 선수는 이제 뭐 조기 출국 결정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레오는 이제 또 챔피언 타이틀을 향해서 이제 잠시 지금 숨 고르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참 기대는 까메오 선수가 더 많이 모았었는데요. 그렇죠. 서브입니다. 양준식. 신으뜸. 시간차 신으뜸 밀었고요. 자, 살렸습니다. 살리고 넘깁니다. 안젤코. 유광우의 선택 어느 쪽인가요? 신으뜸인데 또 한 번 양준식 디그 2단 넘기고 그러나 그 전에 최석기 선수인가요? 자, 안젤코의 발이 넘어갔어요. 아, 안젤코가 손을 드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갔을까요? 자, 수비가 되고 안젤코가, 자, 여기는 아니고요. 네. 여기서 수비가 되고 안젤코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넘어갔다고 했죠. 오른발이 지금 후쪽 뒤로 네. 넘어가는군요. 석공, 김강령. 유강우 왼쪽으로 붙었습니다. 신혜팀의 빠른 공격 양준식이 네. 받았는데 아무도 못 쫓아가고 상치대 떨어집니다. 역전 포인트 삼성화재입니다. 사실 저런 카바 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서브 유강우 이기범 양준식, 서재덕으로 갑니다. 서재덕 서브, 김강영. 토스 받고 시간차입니다. 신우뜸. 네. 잡아 쫓아왔고요.
와, 오늘 신호팀이 14득점에 네. 거의 60% 가까운 성공률이에요. 그렇죠. 네. 브로킹도 3개가 있었고요. 복귀전 치고는 너무 좋은데요. 와, 오늘 뭐 거의 뭐 최고의 활약이네요. 네. 오늘 박철우는 아예 오늘 출전을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박철우가 지난 LIG전에서 상당히 좀 부진했거든요. 네. 그날도 역시 신치용 감독은 다른 선수들은 이제 많이 교체했습니다만 박철우는 끝까지 밀고 갔어요. 그날 8개의 브로킹 차단. 네. 상당히 좀 뼈 아팠죠. 네. 나름의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분명히. 네. 네. 서브 최석기고요. 김강영, 석공 시도, 최태원의 포인트. 지금 뭐 앞선 세트도 뭐 비슷했습니다만 또 뭐 따라가고 지금 끌어오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서로 이렇게 장군 먹군 이런 네, 느낌의 그렇죠. 지금 경기 내용이네요. 뭔가 서로 압도적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요. 네. 그래서 아기자기한 맥으로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서브 범실 나옵니다. 다시 또 먹군. 자, 안제코가 1라운드에 서브 에이스 11개였고요. 네. 그 후부터 지금까지 13개예요. 네. 그 1라운드에 참 서브 가면 좋았었던 안제코거든요. 네. 자, 또 한 번 넘어갔고요. 석공 포인트 지태환. 참 부지런하게 움직여졌죠. 네. 뒤에서 앞쪽으로 이동 아주 좋았어요. 네. 고준영 서브입니다. 사두덕 받고 넘어졌어요. 석공 신경수 맞고 네, 맞고 나왔죠. 돌아가십니다. 12대 12 동점. 신경수 오늘 경기 7득점째 기록하고 있고요. 자, 다시 삼성화재는 장민호 세타가 들어갔죠. 네. 자, 그 대략적인 이번 세트 초반 세팅을 좀 해주고 강민호로 다시 세터가 바뀌었습니다. 토스 최기엽 시간차 곽동혁. 아, 네. 서재덕과 안젤코. 아, 이기범 선수군요. 이기범과 안젤코. 자,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 공인데. 그러니까요. 네. 김홍정 서브 왼쪽입니다. 서재덕 신었던 강민웅 최기엽 스파이크. 아, 상당히 토스 왔고요. 두 점 차로 삼성화재 달아납니다. 결국은 이런 거 보면 역시 안정된 토스 속에 네. 안정된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타점이 제대로 잡혔죠. 착션 타임. 지금 브루킹이 얕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준식이가 아베 있잖아. 너 씨를 줬잖아. 안 불어가냐? 그러면 두 공격수라면 책임을 지고 때려줘야지. 너 하나로 인해가 네가 그 너 줄라고 얘한테 지금 희생을 시켰다는 너한테 줬는데. 어? 가자. 바로. 개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재우 감독 등이 좀 화를 낸 것은. 네. 신경수 선수를 A킥을 이제 투입을 시켰고 아. 상대 브로킹 한 명을 잡아서 원브로킹을 빼주면서 서재덕한테 공이 갔는데 네. 그것을 성공을 못 시켜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을 지금 뚫고 못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센터 브로커들은 희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브 김홍정 서브 범실. 그듯한 지금 뭐 6라운드를 지금 보내고 있는 신치호 감독. 서브입니다. 김강렬. 강민웅이 올려준 볼 고준영이 때리는데요. 네, 맞고 나갔어요. 지금도 맞고 나가네요. 네. 네, 이기범 선수 지금 맞고 나가는 거죠. 15대 13. 지금 분위기상으로 여기서 한 포인트 더 캡콤을 해준다라면은 그 점수도 적지 않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받아주고 뛰어줍니다. 왼쪽에서 서재덕.
자, 그러나 내주지 않고 다시 따라갑니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원브러킹을 빼줬고 네. 또 그 원브러킹의 상대는 상대 세터 강민우이거든요. 그렇죠. 그쪽에서 점수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책임을 잘 져줬던 손흥민의 공격이었습니다. 양준식 서브. 김강영, 강민우, 신우뜸. 자, 맞고 나가면서 16대 14가 됐습니다. 삼성화재가 두 포인트를 앞서면서 이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자, 신우뜸이 오늘 15득점에 61%가 넘고요. 네. 자, 오늘 블록킹도 3개가 있고 굉장히 오늘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현재까지 제 경기가 흘러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삼성화재는 어쨌든 오늘 뭐 신우뜸 선수의 어떤 재발견이라는 것도 이제 큰 어떤 소득이 될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네. 3세트의 기세를 지금 4세트까지는 지금 끌어가지 못하고 이제 킵니다. 네. 승리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네요. 네네. 그만큼 이기고 싶어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아직까지 뭐 많이 밀려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두 포인트를 지금 뒤지고 있고, 삼성화재 입장에서 이제 정확히 지금 2주가 남았거든요. 이제 챔피언 결정전 1차전까지. 그렇죠. 대한항공이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현대 캡틴이 올라올 것이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만, 러시앤캐시나 LIG가 올라오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네. 이제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LIG 손해보험이라든가 러시앤캐시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이는 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올라오면 오히려 더 껄끄러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나 현대캐피탈은 그래도 많은 경기를 해보고 어떤 스타일인지 그렇죠. 알고 있는 너무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최기엽이 받쳐줬고요. 석고 전진영 포인트. 네, 전진영 선수 파이팅 좋죠. 네. 자, 이 점수를 좀 석점 차가 됐는데요. 자, 공격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이제 브로킹을 해줘야 되는 전진영인데. 네. 체공력이 문제예요. 체공력이 있어야 브로킹 길이 보이거든요. 네. 고이진 선수를 좀 입고 있었네요. 서재다. 신우뜸이 기다렸다가 올려줍니다. 아, 지금 늦었어요. 자, 다시 곽동혁, 양준식, 서재덕으로 이어집니다. 맞고 나갔고요. 17대 15. 자, 캐코는 여기서 이제 따라가야 돼요. 네. 더 벌어지면 안 됩니다. 5세트 가서 더 불리한 쪽은 캐코예요. 네. 이번 세트에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자, 지금 삼성화재는 신우뜸과 고준영, 그리고 전진영이 전이거든요. 네. 신우뜸 선수는 분명히 시간차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서브 넘어갑니다. 신우뜸 받고 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신우뜸 그러나 속공 시도 그러나 아웃이에요. 오늘은 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더디게 가는 느낌일까요? 네. 한 점 한 점. 원포인트 서브입니다. 윤동경 서브. 서재덕 왼쪽으로 어렵게 돌렸습니다. 때립니다. 이기고 네. 자, 지금 2단 연결 날아오는 흐름대로 지금 밀어때렸어요. 네. 이기범 오늘 첫 득점이 되는군요. 네, 첫 득점이네요. 네. 한 2년 전만 해도 이기범 선수의 서브는 상당히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아. 서브가 상당히 좋았던 선수인데 네. 최근에는 서브를 강하게 구사하지 않고 목적타를 많이 구사를 하죠. 강성민 서브. 윤동경 올라갑니다. 왼쪽에서 고준영 넘겨주지 못해요. 글쎄요. 자, 이런 범실은 지금 왜 나올까요? 지금은 공을 보고 쫓아가서 플레이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상대 브로킹을 먼저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일단 공을 넘겨놓고 봐야 되는데 네네. 야, 이것은 글쎄요. 프로 선수로서의 좀 창피한 그런 범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쫓아가면서 지금 상대 블로커들을 봤군요. 네. 네. 강성민 서브 토스 신우뜸 블로킹. 야, 이기범 좋아요. 단숨에 동점. 18대 18 동점 포인트. 자, 아까 3세트와 굉장히 지금 패턴이 비슷하네요. 네. 그런 거를 알아야 돼. 지금 그런 식으로 끌어가지고 때리면은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떨어진 다음에도 똑같은 또 템포로 한다면 안 된단 말이야. 준영아, 아까 아웃 나가는 거 봐. 따라와서
선수까지 와서 해야 되잖아. 네. 그런 걸 그리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거를 안 고치면은 발전이 없어. 네. 자, 작전 타임 때문에 고준영 선수에게 최근 참 많은 그 이야기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자, 그것도 이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따라와줬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렇죠. 이제 삼성화재라는 네. 팀의 이제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네네. 자, 동점까지 만들어 놓고요. 강성민의 서브. 김강경 밀어준 볼 띄워주고 때립니다. 받쳤어요, 서준업. 이기범의 2단 연결 안 좋고. 페인트! 오, 성공해요. 역전 포인트! 네. 자, 어쨌든 캐프가 따라가다가 여기서 지금 뒤집어냈거든요. 네. 자, 이번 세트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아, 잘 넘겼어요. 서브. 아, 넘지 못해요. 강성민 범실. 자, 저것이 이제 좋은 서브를 구사하려다가 욕심인데. 네. 서브 에이스 그리고 상대가 아주 받기 힘들게 서브를 때리겠다는 생각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기본적인 서브를 잘 그 코스를 해서 때려줘야 되는데. 쉬는 틈 서브입니다. 리시브 이기범. 양준식의 백토스 붙어요. 붙었어요. 아, 네. 자, 어려워요. 어려워요. 넘어갔습니다. 다시 곽동혁 양준식 석거 잘 때렸어요. 자, 지금 안젤코가 큰 위기를 한 차례 잘 넘겨준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양준식은 경기 초반, 세트 초반보다 세트 후반에 가면 집중도, 그러니까 공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집중도는 좀 떨어지면서 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 어릴 때가 저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석공 막힙니다. 아, 그나마 나갔네요. 자, 맞다라고 지금 거의 뭐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신경수를 맞고 벗어났습니다. 20대 20. 서재덕 받고 뛰어줍니다. 석공 안젤코 양준식 백어택 서재덕. 자, 이걸 잡아내네요. 저게 막히는군요. 네. 네. 다시 삼성화재가 한 포인트 한 걸음 더 치고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빈치 점수 올라갈 때는 있잖아, 가장 평범한 거로 해야 돼. 머리가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플레이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네. 어? 가장 우리 팀 주 공격수가 누군가 그것만 딱 생각하고 가장 평범한 플레이를 해줘야 돼. 네. 자, 앞섭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뭐 앞서 신치영 감독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부분처럼 즉 기본적인 흐름에 지금 집중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본을 지켜주라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연습 때 하지 않았던 플레이를 지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가장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네. 보통 감독들이 우리 걸 하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같은 대목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캡코 쪽에 이제 다시 또 긴장감이 풀고 있는데요. 거의 뭐 마지막 세트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브 고준영. 리시브 서재덕 토스 받고 때립니다. 이기범이 훨훨 날아올랐어요. 네. 21대 21. 자, 이번 세트 지금 막판은 거의 이기범 쪽으로 이제 뭔가 조금 키가 좀 주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네. 이기범의 서브. 리시브 김강령 석공으로 꽂았습니다. 빨라요. 김홍정이 시원한 석공으로. 아, 김홍정이 용인시청에서 활약을 할 때 네. 나이트 공격수였거든요. 네. 근데 워낙 체육력도 있고 점프력도 있고요. 아. 자, 신체적인 조건도 상당히 뛰어나죠. 서브 백어택 잡았어요. 아, 네. 아, 이거 하나는 좀 크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거 네. 상당히 큽니다. 망연자실한 이재우 감독이고요. 그러니까 늘 반복이에요. 네. 안젤코가 잘하다가 자, 지금 전준영한테 제대로 걸렸고요. 네. 항상 세트 후반에 가면은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범실도 나오고. 23대 21. 신경수. 아직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아, 끝나지 않았죠. 네. 한 점 정도는 틀림없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원포인트 서버를 이제 김천재로 투입시키고 있고요. 올 시즌에 삼성화재전 서브에이스 한 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김천재입니다. 자, 삼성화재는 지금 레프트 쪽에 공격수 두 명이 몰려있거든요. 네. 전진용과 최기업. 그리고 라이트 쪽에는 고준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범실. 삼성화재 세트 포인트. 정말 한 경기 이기기 어렵죠. 참 어렵네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최기엽, 이기범, 양준식, 서재덕으로 잡혔어요. 막아냈습니다. 네. 장민웅의 블로킹 포인트까지 4세트 결정타는 막판의 블로킹이었습니다. 25대 22 삼성화재가 잡아내면서 양 팀의 마지막 대결만큼이나 마지막 세트로 갑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삼성화재와 캡코의 앞선 4세트까지의 결과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득점 3점 차, 공격 득점 같고요. 블로킹 2개 차, 서브 뭐 1개 차이고요. 범실에서는 이제 캡코와 삼성화재보다 4개를 좀 더했군요. 큰 차이는 없네요. 네. 자, 뭐 큰 차이는 좀 벌어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결국 앞선 4세트도 막판의 결정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안재코 선수의 그 공격. 전진용 선수한테 잡힌 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요. 네. 자, 안재코 선수가 전성기가 물론 이제 좀 지나 보이죠. 네. 근데 마지막에 그 결정력은 정말 상당히 그 힘든 부분을 계속 만들어주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지금 22득점에 51%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준수한 어떤 경기 내용이 그런 결정력 하나만으로 뭐든지 묻혀버리는 뭐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루킹 차단에 156개 오늘 경기 전까지. 네. 너무나 많아요. 네. 매 경기당 5.5개. 네.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다 승부처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잘 하고도 마지막에 네. 이제 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네. 경우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무에서 복귀한 신혁준 선수 15득점 57%의 성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5세트. 삼성화재보다는 캡코의 운명의 세트가 이제 이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캡코는 지금부터 마음이 급해지면 안 돼요. 네. 더욱더 침착하게 가야 됩니다. 아, 석고. 네. 전진용이 지금 네. 블로킹 한 두 개 정도를 잡아놓고 자신감을 좀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신감 찾아냈고요. 네. 둘째는 벌써 8득점째네요. 그렇네요. 네. 블로킹 세 개 있고요. 아, 오늘 전진용 활약 좋아요. 성공률도 지금 57%, 거의 6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진용과 고희진이 둘이 만약에 같이 들어간다면 코트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석공 네. 가볍게 살려놓고 강민웅의 토스 오른쪽입니다. 고준용 블록 아웃! 연속 포인트! 삼성화재! 자, 지금 문제는 네. 공이 아직 완벽하게 데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준영 선수의 발이 넘어갔다고 아. 지금 부심이 선언을 했고요. 네. 볼까요? 자, 넘어가긴 너무나 갔는데 넘어갔어요. 네. 지금 공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진병훈 주심 그리고 권대중 그렇죠. 부심. 네, 네. 그게 맞아요. 자, 넘어갔다라는 판정이고요. 뭐 키퍼로서는 큰 점수 좀 내줄 뻔했습니다만 체크가 왔네요. 지금 강민호 세터의 투수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네, 공중에 좀 떠있어 아직 떠있는 상태죠, 그죠? 네. 네. 서브, 리시브, 토스, 석공 안 맞아요. 네. 범실. 자, 지금 뭐가 안 맞았을까요? 자, 김천 감독이 상당히 씁쓸한 미소를 보이죠. 네. 자, 지금 긴 속공을 원했던 강민웅 세터. 그렇지만 김홍정은 짧은 속공을 지금 투입이 네. 된 거거든요. 네. 속공 바로 이제 좀 전에 이거를 이제 네. 원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성공입니다. 김홍정의 A픽 속공 2대2 동점.
치렸던 서브. 어, 날카로운 서브인데요. 서재덕 따라가서 2단 연결 넘어가기 전에 못 살립니다. 서재덕 선수의 지금 볼 처리가 조금 아쉬움을 남기네요. 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지금 마음이 급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네.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은 그르칩니다. 네. 마음을 비워야 돼요. 네. 캐퍼 선수는 지금 연패에 지금 너무 그 목이 말라 있고 네네.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급해진단 말이죠. 신현뜸 서버 안젤코입니다. 바운드 된 볼 살려줬고 삼성화재의 공격은 거준영입니다. 몸을 날렸고요. 양준씨 왼쪽에 이기범의 공격. 김강영, 강민웅, 최기업 스파이크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이 점수를 또 놓치고 마는 캐코. 자, 캐코 점점 어려워지네요. 상대는 지금 삼성화재 이진이거든요. 뭔가가 급해요. 네. 작전 타임. 서브 캐치를 그렇죠. 침착하게 해주라고. 어? 서브 캐치가 안 되잖아. 서브 캐치 해주고. 두 공격이 누가 먼저 보고 토스. 어? 서브 캐치 잘 해주고. 서브 캐치가 안 되면 조직이 많이 흔들린단 말이야. 서브 캐치 해줘. 자, 뭐, 기본 뭐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일단. 리시브부터 지금 차분하게 좀 해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마음이 급해지면은 리시브가 흔들린다. 네. 차분하게 해주고 다음 걸 보란 얘기고요. 네. 자, 지금 캡코 같은 경우는 전위가 3명이거든요. 네. 안젤코가 전위 있으니까. 그렇네요. 지금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삼성화재 신으뜸 서브. 서재덕 받았고요. 올려준 발 안젤코 갑니다. 잡았어요. 네. 잡히네요. 김홍정이 잡아내네요. 아, 김홍정이 어떤 뭐 그 브로킹의 리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높게 올라가는 공에 대한 브로킹 손모양 높이 상당히 좋아요. 아, 완벽해요. 네. 자, 김홍정이 오늘 두 개째인데 네. 굉장히 그 타이밍이 좋은 그런 브로킹들이 좀 많은데요. 자, 이번엔 범실이고요. 신을뜸의 서브 범실. 5-3입니다.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캡코 최석기 서브 신했던 받아주고요. 고준영의 공격 살리나요? 때리기엔 좀 먼 거리. 연타 처리 커버합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에도 안젤코의 스파이크 연타. 아 좋아요. 안젤코 잘 때렸고요. 아, 안젤코 선수 아주 굉장히 지금 유력껏 때렸어요. 지금도 네. 양준식 선수 토스 범실이거든요. 네. 자, 어려운 상황만 되면. 손에서 공이 이렇게 탁 하고 나가야 되는데 네. 공이 손에서 이렇게 자꾸 죽어 들어간다는 거죠. 아. 김강령이 미쳐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 김강령 선수도 이 정도는 잡아줘야죠. 네. 김강령 리시브 안 좋았습니다. 최기업이 때리고 잘 잡았어요. 동점 포인트. 자, 이번 세트 초반은 좀 안젤코가 또 위기를 다 지금 헤집고 올라가네요. 네, 네. 결정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안젤코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제 많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안젤코죠. 네. 안젤코는 블록킹 5개 해냈고요. 석공으로 꽂았습니다. 김홍정. 지금 석공도 굉장히 좀 빠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하면 좀 뻣뻣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신체적인 조건 자체는 좋아요. 점프력이 굉장히 탁탁 올라가는 것이 좋아 보이죠. 195cm의 신장이고요. 김홍정. 서브 고준영. 토스 올립니다. 석공 시도 불발 살려내고 안젤코가 넘겨줍니다. 삼성화재 다시 한번 한 포인트 더 갈까요? 최기업이 가지 못하면서 동점 포인트. 지금은 상당히 삼성화재로서는 아쉬운 점수예요. 네. 안젤코가 아주 잘 잡았죠. 네. 토스를 제대로 읽었어요. 한 손으로 잡아냈어요. 네. 네. 저것이 공이 조금만 떨어졌다면 더 여유 있게 직선으로 틀을 수 있었는데 네. 여유가 없었어요. 6-6 동점 안젤코 서브 리시브 김강령 토스 바꿔 시간차로 최기업의 공격 다시 앞서갑니다. 삼성화재 최기업 14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태환이 10득점 그리고 신우뜸이 15득점 네.
김홍정의 서브입니다. 김홍적도 현재 8득점이고요. 백어택! 안젤코. 삼성화재는 오늘 굉장히 고른 득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캐코 같은 경우는 서재도 19득점에 안젤코 26득점. 네, 26득점. 네. 자, 이 두 선수의 점유율이 이 정도 높은데 네. 참 경기를 잡아내기는 어렵네요. 자, 올려주고 전진용이 또 한번 백토스 최기엽 바운드 됩니다. 양준식 안젤코 이동하면서 때렸는데 아, 이거 크죠. 아, 네. 안젤코가 지금 이걸 또 포인트로 만들어내는군요. 이걸 큽니다. 네. 네. 다시 역전했습니다. 캡코 8대7입니다. 아, 이걸 또 만들어내요. 네, 자, 양준식 선수 참 오늘 저녁에 안젤코 네. 선수한테 차 한 잔 사줘야 되겠어요. 차요? 네. 네.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네네.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안젤코가 정말 잘 때려주고 열심히 해주네요. 아, 답답해요. 지금 이재우 감독 대행 지금 자 코트 체인지 다시 경기 이어집니다. 석공 전진영 두 번째는 들어갔습니다. 어우, 전진영이 뭐 아직은 지금 막내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고참되면은 그 뭔가 액션이 기대되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좋은 액션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기량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네. 서브 최기엽 백어택 들어가우 네. 안젤코 지금은 토스 상당히 좋았고요. 네. 자, 오늘 안젤코의 그 활약상 뭐 어떻게 보면은 결정력에서 약간 떨어진 모습도 보였었지만 네. 지금 5세트의 승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안젤코가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안젤코가 지금 키를 쥐고 있어요. 최석기가 지금 들어와서 높이가 올라갔고요. 강성민 서브 리시브 신은덥 신은덥 받고 넘겨줬습니다. 이번 공격도 신은덥 잡았어요. 네. 두 점 차로 달아납니다. 캡코 착션 타임 신치용 감독. 그런 거 2단 토스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공 때리는 그런 게 아니야. 4번 플레이나 2단 토스나 연결 플레이를 잘해야지 좋은 팀이고 좋은 선수야. 어떤 거 올라가고 빨리 더 빨리 해. 자, 하자 하자 합자 합자. 야야. 커버 플레이가 잘 돼야 이제 좋은 팀이고 또 좋은 선수다. 네. 결국은 중요한 승부처에서 싸움은 네. 연결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수비가 어떻게든 하나만 올라오면 네. 좋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능력. 네. 바로 그것이 경기를 죽이기에 만드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야 되겠습니다. 캐포. 강성민의 서브. 슈레튼 받아주고 끼워줍니다. 때립니다. 슈레튼. 10대 9. 강성민은 임무 완료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강민웅의 서브. 이기범, 양준식, 또다시 안젤코. 아, 끝자락에 걸렸군요. 네. 아주 깊숙한 공격 포인트 이어졌습니다. 안젤코. 아, 들어갔어요. 네. 네. 안젤코가 거의 뭐 무난하게 오늘 30득점을 좀 돌파했는데요. 29득점째 올리고 있고요. 양준식 서브 타고 넘어갔습니다. 신은틈의 공격 블록 아웃. 자, 전진영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잠시 늘어났고요. 안젤코는 안젤코가 전위로 올라왔어요. 네. 지금 이제 서재섭 선수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게 될 거거든요. 아, 네. 아, 이 범실 좀 찌릿한데요. 네, 네. 그렇죠. 윤동경 선수의 범실입니다. 서재덕 서브.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넘어갑니다.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잡고 살리지 못합니다. 윤동경의 디그. 강민웅 왼쪽 돌려준 볼. 고준영의 공격. 들어갔어요. 아, 이 점수로 치네요. 그렇네요. 자, 이 캡코어로서는 이 점수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거 가져왔으면 거의 뭐 한 80% 넘어온 그렇죠. 거죠. 네. 그러나 고준영에게 도스라인 또 한 포인트 내줬습니다. 자, 이제 히로트면 서브인데 오늘 서브감이 괜찮았거든요. 네. 시루뜸 서브 이기범 양준식 안젤코 안젤코 캡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지 이제 두 발자국. 그러나 삼성화재가 두 발자국 차로 또 쫓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신치용 감독 흔들지 말고 딱 대중 그렇게 하라고. 하나 캐치 못해, 캐치 못해. 시도 안 되면 무리할 거 없어. 곧게 올리놓고 그 다음 거를 더 착실히 하란 말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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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어떤 그 무리한 이야기를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신청 감독이네요. 네. 네. 마찬가지로 그 LIG전 끝나고 또 선수를 좀 많이 나무랬다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경기 내용은 사실 네. 신청 감독이 좀 기분이 나빠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자, 이제 나머지 캡코로스 이제 두 점 남아 있는데 역시 뭐 주인공은 지금 안젤코에게 좀 집중이 되겠죠? 네. 네. 원 포인트 서브입니다. 김천재. 앞선 서브는 범실이었고요. 이번 서브는 어렵게 받았어요. 올라갑니다. 고준영 먼 거리 브로킹. 네. 결정적인 한 점을 얻어냅니다. 캡코. 김첸지의 서브가 상당히 좀 교묘하게 행운의 서브가 들어갔어요. 그렇네요. 굴절이 되면서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죠. 네. 연패 탈출 포인트.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 한 포인트 캡코. 고준혁 블랙아웃 14-12. 자, 어쨌든 삼성화재 한 번 더 따내긴 했지만 네. 캡코 쪽에 상당히 유리한 지금 현실이죠. 네. 고준혁 서브 리시브 토스 안젤코 들어갔어요. 경기끝. 25연패를 탈출하는 캡코의 올 시즌 두 번째 승리 바로 오늘입니다. 자, 25연패 이상은 하지 않았고요. 정말 26연패가 될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경기 캡코가 잘 승리를 이끌어줬습니다. 올 시즌 119일 만의 승리 그리고 26경기 26경기 만에 1승을 추가하는 정말 네. 그 어떤 1승보다도 감격의 1승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죠. 네. 자, 삼성화재 누가 빠졌다고 해서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네. 어차피 나중에는 이겼느냐 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지 누가 뛰었냐 못 뛰었냐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정말 잘했던 오늘 캡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안젤코 선수가 여러모로 뭐 힘든 상황을 좀 울고 웃었습니다만 네. 결국 막판에 5세트의 집중력이 결국 이제 안젤코가 거의 뭐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캡코가 굉장히 그 연패를 달리고 있을 때 네. 안젤코 선수가 잘한 경기도 있지만 마지막 승부처에서 못했을 때도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경기 5세트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젤코 선수가 네. 제대로 책임을 져줬어요. 그렇습니다. 참 오늘 경기처럼 힘든 경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이재우 감독 대행 표정은 담담했습니다만은 마음속으로 이제 많이 좀 마음고생을 좀 했고요. 네, 그랬죠. 네. 자, 그러나 안젤코가 마지막에 또 결정타를 지어줬습니다. 자, 글쎄 뭐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또 이재구 감독 대행을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랬죠. 네, 한번 만나보고 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26경기 만에 소중한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캡코의 이재구 감독 대행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네. 어떠세요? 기쁩니다. 네, 정말 힘들게 1승을 추가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계속 뭐 연패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 패배 의식이 많이 젖어 있었고 또 연패를 끊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뭐 자기 그 기량을 최고로 뭐 발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뭐 오늘 사실 오늘 지면은 26연패 그 새로운 신기록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기록은 절대 세우지 말자라고 했는데 애들이 그게 너무 그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가. 네, 오늘 그 신기록을 수립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선수들이 참 열심히 해줬는데요. 우리 선수들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오늘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긴다는 생각은 사실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그 순상화재가 강팀이고 또 저희는 사실 아시다시피 가장 하위 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연패를 끊어야 된다, 꼭 끊어야 된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저기 시합을 했기 때문에 뭐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시합을 나왔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경기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캡코의 승장 이재구 감독 대행 만나봤습니다.